워낙 원단 자체가 사각사각거리고 디자인이 모던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던 디자인이에요. 그럼 또 사각사각 원피스 중에서 끝까지 또 살아남은 작은 사각형, 편안한 사각형, 멋지죠? 근데 여기 밑으로 갈수록 사각형이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 모델처럼 이렇게 보면 비율이 굉장히 좋아 보이게 하는, 이번 시즌에 보니까 이 그린으로 해서 막 그린 그 컬렉션을 막 하더라고요. 또 이번 여름의 어떤 느낌과 상당히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벤트로 포인트, 신발 가방 맞추니까 블랙으로 살짝 눌러줘도 안녕하세요. 파션 두빵입니다. 자, 이번 주는 진짜 여름 신상을 종결짓는 좀 중요한 주예요. 특히 오늘은 여름 종결 원피스 7종 바로 보여드릴게요. 렛츠고! 짠! 이거 어디서 봤죠? 그렇죠. 예, 우리가 동대문 신상 구경할 때 제가 그 원피스 맛집 소개드렸잖아요. 이제 제가 너무 다 이쁘니까 댓글로 골라달라고. 근데 많은 분들이 댓글로 이걸 골라주셨거든요. 모델피부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스타일이에요. 원래 우리나라 최정사급 브랜드 뭐 타임, 미샤 이런 데서 뭐 한 4, 5년 전에 많이 나왔던 디자인이고, 워낙 원단 자체가 사각사각거리고 디자인이 모던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던 디자인이에요. 자, 근데 요 디자인은 그럼 또 사각사각 원피스 중에서 끝까지 또 살아남은, 이제는 그냥 뭐 또 하나의 시그니처 아이템이라고 봐요. 자, 원단 무지 얇죠? 예, 이 느낌 아시죠? 자, 컬러는 핑크, 또 네이비, 요렇게 있고요. 근데 벨트가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끝에는 실폰 원단처럼 됐기 때문에 여기 이 부분은 편하게 그냥 리본 처리하시면 예쁘게 입으실 수 있어요. 요런 원피스는 보통 이제 뭐 하객력도 좋고, 또 예쁜 출근룩으로도, 너무나 예쁠 원피스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내추럴한 원피스죠. 린넨 원피스. 그 린넨 그 자체 그 직조운 느낌 있잖아요. 그 직조운 느낌이 물씬 풍기는 가장 베이직한 셔츠형 원피스예요. 소매 길이도 살짝 내려오는, 예, 팔꿈치는 가려주는 그런 디자인이고요. 정말 베이직한 셔츠 드레스인데 포인트는 여기 카라, 예, 스티치 강하게, 벨트 스티치 강하게. 자, 그래서 모델이 입은 요 느낌을 보면 뭔가 자연스럽고 여유로움이 물씬 풍겨지는, 그래서 이 기본 베이직함 자체가 디자인인 그런 원피스입니다. 린넨 100%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원하게 입을 수 있고요. 사실 우리 모델은 실내에서 촬영했기 때문에 그냥 속옷에 이 원피스를 하나 입었지만 굉장히 강력한 햇빛을 받는다면 안에 라인 정도는 살짝 비칠 수 있는, 근데 저런 라인이 비치는 것 자체는 또 여름 옷의 멋이 아닐까. 색상까지도 정말 그 린넨의 내추럴함을 더 살려주는 그런 약간 크림 베이지 컬러고, 또 이런 아이템은 아시죠? 이렇게 딱 보면 약간 코트형이잖아. 그러니까 살짝 이거 다 오픈해서 딱 걸치기로 입어도 여름 아우터로도 잘 활용될 멋진 린넨 100% 원피스예요. 자, 이번 원피스는 데님 원피스예요. 얇은 여름 데님이라 시원하게, 예, 또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아는 데님 원피스에 비하면 여기 스커트 라인이 이렇게 캉캉이라 그러죠. 예, 티어드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제 캉캉 티어드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훨씬 여성스러운 느낌으로 연출이 가능한 예쁜 데님 원피스예요. 자, 우리 모델 피팅한 걸 보면 이런 식으로 뭐 그냥 운동화 같은데 편하게 신기 좋고요. 캐주얼 룩이라 저는 편한 신발로 코디를 했지만 또 예쁜 여성형 샌들을 신으면 더 여성스러운 느낌이 물씬 풍길 거라고 봅니다. 뭐 얘도 필요하다면 다 오픈해서 또 편하게 코트형으로 걸쳐도 좋을 것 같고요. 딱 원단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여름청, 예, 그 딱 여름 데님 원단이라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실 것 같아요. 캐주얼한데 여성스러운 데님 원피스였습니다. 짠! 이번에는 어떤 그 영국의 감성. 이제 이런 체크 많이 좋아해 주시는데 여름에 좀 더 시원한 느낌으로 딱, 예, 시원하겠죠? 이게 면이 아니라 레이온 혼방, 그러니까 제일 시원한 여름 원단이라 찰찰한, 예, 그런 원단이에요. 보통 그 남자분들 티도 엄청 시원한 거 보면 이런 원단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체크도 시원하고 원단도 시원하고 디자인은 우리가 제일 편안하게 생각하는 그런 저지 원피스 디자인이에요. 자, 모델 피팅샷을 보시면 뭐 그냥 완전 좋지 않습니까? 그냥 동네 마실룩도 좋고요. 애들 픽업 다니거나 또 우리가 여행을 갔다 군대에서 라운지룩으로 너무 좋잖아. 딱
그 호텔의 조식도 아닌가요? 자, 이렇게 편하고도 시원함을 책임져줄 캐주얼 저지 원피스 보여드렸어요. 짠, 이 원피스 어떤가요? 아, 이 원피스가 저는 되게 편안한 옷으로 생각하고 셀렉을 하고 이렇게 촬영을 해봤는데 이게 막상 모델이 입어보니까 원단이랑 이런 건 편해요. 그런데 여기 레크라인 디테일이나 벨트 이런 부분이 유니크하고 너무 이쁘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여름에는 이런 블루 컬러 많이 입죠. 근데 이 레드 컬러를 보니까 흔하지도 않은데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거예요. 사실 작년에도 이런 스타일 원피스를 진행했는데 그 원피스는 편안한 느낌인 만큼 밋밋한 느낌도 있었는데 이 원피스는 비슷한 편안함, 라운지력을 추구하면서도 이런 디테일 포인트가 너무나 예쁜 것 같아요. 짠! 실물입니다. 자, 먼저 레드 컬러. 저는 레드 컬러가 되게 끌리더라고요. 일단 특이한 벨트는 잠깐 뒤에 보여드리고 자, 코튼 원단이에요. 코튼 원단. 자, 그래서 이 목에 레크라인 이 장식이 되게 독특하고 이뻐요. 지금 또 패션 트렌드 자체가 이런 주얼리가 들어간 스타일이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이 포인트가 또 이렇게 블랙으로 이렇게 딱 받쳐주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얼굴까지 좀 화사하게 살려주는 느낌이다. 그렇지 않나요? 자, 그리고 여기 지금 프린트를 보면 여기는 봐보세요. 작은 사각형, 편안한 사각형, 멋지죠? 근데 여기 밑으로 갈수록 사각형이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 모델처럼 이렇게 보면 비율이 굉장히 좋아 보이게 하는 그런 또 엄청난 디자인 요소가 있는 그런 원피스고요. 특히 벨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여기 지금 보이는 블랙 스트랩, 이게 또 중요한 디자인 포인트가 돼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벨트를 했을 때 더 예쁜 그런 세련됨을 느낄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편안하게 이렇게 입어도 좋고 또 우리 모델처럼 벨트를 해서 입으면 더욱더 세련됨이 넘쳐요. 특히 이 블루 컬러, 여름의 시원한 느낌, 또 짙은 컬러로 눌러주니까 날씬하고 세련된 느낌까지 더해주는 블루 컬러거든요. 그래서 블루도 이 레드도 다 이쁜 것 같아요. 자, 이번에도 굉장히 내추럴하지만 뭔가 모던하고 미니멀한 린넨 원피스를 들고 왔어요. 사실 이 원피스는 입어야 예쁜 게 요렇게 이게 펀칭 레이스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입어야 예쁘거든. 모델샷부터 볼게요. 원단은 시원한 100% 린넨 원단이고요. 일단 허리나 배에 부담 없이 통으로 떨어지는 디자인이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미니멀하고 모던하지만 포인트가 이렇게 어깨에 팔이 있기 때문에 정말 부담 없이 살짝의 노출로 고급스러운 유니크한 멋을 더해주는 디자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짠! 다시 한번 실물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디자인 포인트 그 얇은 린넨 원단이에요. 이 원단 자체로는 비침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안에 슬립이 따로 있습니다. 자, 화이트 컬러. 자, 굉장히 얇죠. 이 린넨이 굉장히 얇고 빛이 있는 원단이기 때문에 옛날에 할아버지들 모시옷 입은 거 있잖아요. 그 모시옷 느낌처럼 얇아요, 되게. 자, 이렇게 얇은 옷만 입으면 반드시 비치기 때문에 이렇게 슬립, 안감이 하나 더 가고요. 이 슬립도 원피스 길이감과 맞춰서 상당히 길기 때문에 다리에 비침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또 옷 잘 입으시는 분들은 이 슬립은 놔두고 그냥 반바지나 바지 입고 살짝 비치게 연출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미니멀하고 린넨으로 내추럴한 블랙 앤 화이트 원피스 보여드렸어요. 오늘 마지막 원피스입니다. 이제 라이브 때도 봤고 많은 분들이 요거 예쁘다, 출시해달라 많이 기다리셨죠. 제가 그 수입 그 현지에서는 뭐 변방의 조그만한 장사꾼이다. 제 차례가 이제 돌아왔어요. 자, 늦게 왔지만 이제 소장각 가득한 우리가 좋아하는 프랑스 파리 감성의 좋아하는 원피스잖아. 이렇게 뚜와이드주의 프린트 요거는 사실 벌써 한 2년 전에 출시가 되었던 그런 모티브인데 그 우리가 좋아하는 그 프랑스 파리 그 감성 거기 이번 시즌에 보니까 이 그린으로 해서 막 그린 그 컬렉션에 막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또 재출시가 된 그런 디자인인데 또 이번 여름의 어떤 느낌과 상당히 잘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모델 피팅샷을 보면 이렇게 그냥 예쁘게 입으시면 됩니다. 고급지게. 원단 자체가 굉장히 얇은 아사넬이기 때문에 시원하게 연출이 가능하고요. 또 저는 벨트로 좀 포인트를 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벨트로 포인트, 신발, 가방 맞추니까 블랙으로 살짝 눌러줘도 고급지게 예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다시 한번 원피스를 보여드리면 얇아요. 굉장히 얇은 면이에요, 면. 코튼인데
아사면처럼 얇다 그럴까요? 그래서 요렇게 제 손 넣으면 이렇게 다 비칠 정도입니다. 그럼 이렇게 비치는데 어떻게 입고 다니냐? 아, 세트로 이렇게 안감이 딸려갑니다. 안감도 굉장히 얇은 아사면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세트로 가니까 요렇게 입으시겠죠? 참고로 세트로 딸려가는 슬립은 요 정도, 예, 무릎 살짝 위로 올라오는 길이감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뭔가 중요하다, 내가 좀 눈에 띄고 싶다, 그냥 뭐 요 정도 포인트면 충분할 거라 생각해요. 자, 오늘 이렇게 원피스 7종을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 마음에 드시는 거 꼭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님들 감사합니다. 안녕. 아, 뭐 여름 종결이라고 했는데 여름 종결 원피스 7종만으로 아쉽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 주는 이게 파트 1입니다. 곧바로 파트 2로 찾아뵐게요.